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크? 네네네. 이 안에다. 아이고 예. 이거 뭐예요? 뭐 또 이 청탁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예? 김영란법 이거 뭐야? 불을 켜시오. 손을 대지 말고 무슨 조명을 어떻게 켜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잠깐만. 아 이게 소리. 아 요즘에 그 음성 인식. 아 그럼 조명아 불 켜줘요. 앞에는 이제 도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인트예요? 이게? 아. 이건 왜 있어 이거? 이거 마술봉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나 세일러문 할 때 문 프리즘 파워 메이크업 정의 이름으로 불 켜줘요. 이거? 불 켜져. 아유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불 났을 때 이거 하는 거고. 아 TV 리모컨으로 또 TV 리모컨하고 이거하고. 이게 안 될 텐데? 남은 이거 휴대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켜, 조명을? 아이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네. 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 조명을 켠다고요? 네. 어? 대단하시네.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누구세요? 아, 저는 네. 박수홍 씨가 방금 작동시킨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메를로랩의 대표 신소봉입니다.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할 공장이 없어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이 안 된다고요? 자, 공장이 없어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홍 씨가 작동시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메를로랩의 대표 신소봉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앞으로 박수홍 씨를 도와서 어려운 정책을 소개할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재 사무관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신소봉 대표님, 조명 조종했던 이 어플리케이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는 네. IoT 조명이라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IoT 조명이라고 하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 제어하는 그런 조명들을 말하는데요. 네. 저희는 조명뿐만이 아니라 그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주변 가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조명뿐만이 아니라 뭐 가전. 아, 예. 사실은 저는 리모컨을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저한테 딱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켜보시는 분들이. 자, 어플 하나로 집안에 있던 가전부터 조명까지 다 된답니다. 자, 여기 조명이 여기 온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여기 있는 공기청정기. 사실은 뭐 제가 듣기로는 신소봉 대표님이 그런데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공장이 없어서 참 힘드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창업 이후에 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생산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상생협력 제도를 만났 거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정익재 사무장님. 그 제품이 생산되는데 이런 좋은 제품인데 공공조달 시장에는 왜 진출이 안 되는 거였나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611개 품목의 하나에서는 중소기업자만 경쟁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만 혜택이 네. 되는군요. 중소기업이 네. 서로 경쟁해서 서로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인데요. 네. 단지 조건이 직접 생산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자신의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신성훈 대표님 입장에서 이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이게 꼭 진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유통 채널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공공조달 시장은 규모도 클 뿐더러 사실은 기술만으로 그냥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이런 스타트업들은 공공시장에 어떻게 납품을 할 수 있을까가 크게 고민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런 상생협력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공장이 없어도 OEM 생산 방식이라도 기술력만 탄탄하다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독자적 생산 방식이 아니라 OEM 생산 방식인데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방법이 도대체 뭔가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만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선정이 되면 공공시장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지원 제도, 이거는 뭔가요? 일종의 공공조달에서 네. 기술력이 있지만은 조금은 작은 소기업 혹은 창업기업이 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경우에 조금은 규모가 있고 생산시설이 있는 큰 중기업과 협력을 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보완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을 상생협력하여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서봉 대표님 입장에서 다른 국내 기업의 생산을 맡기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당시에는 기술만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공공시장에 납품이 가능한 자격이 있는 생산시설을 가진 회사에 네. 의뢰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기업도 대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중소기업.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시너지를 내는, 네. 그렇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 이거죠. 네. 자, 어쨌든 예, 이런 그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그래도 쉬워진 거잖아요. 이런 제도 때문에. 네. 네.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네. 지금 네. 신소봉 대표님처럼 네. 작은 소기업이 이제 조금은 큰 생산시설을 갖춘 중기업과 협업해서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이런 혁신성장 과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작은 기업이 생산을 맡고 큰 기업이 기술력을 담당해도 이런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혁신성장 과제 이 프레임 안에서는 네. 둘 다 중소기업이라면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한 개 기업은 직접 생산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이 된다면 OEM 생산 방식이 직접 생산 조건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상생협력을 맺은 주인공이 여기 나오셔야 되는데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도 안타깝게 스튜디오에 모시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알프스 21의 이우준 차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홍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메릴롤의 그 신소봉 대표님과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지원제도 제안했을 때 아주 흔쾌히 같이 함께하자 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수익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아, 농담이고요. 예, 예. 아, 물론 수익이 중요한데요. 네. 조명 시장이 예전에는 전기나 전자 기술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화돼 가고 있어서 그래서 메들로렛처럼 IoT 기술력이 없으면 조명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아직 그 기술력이 부족해서 상생협력을 통해서 메들로렛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예. 자, 우리 신성훈 대표님, 우리 이우준 차장님이 메릴롤랩의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함께하게 됐다 하셨는데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거? 저희는 저희 기술을 네. 국내 많은 조명 회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네.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알프스 21로부터 생산 역량을 많이 배워서 더 감사합니다. 아, 예. 저 이우준 차장님 입장에서는요. 알프스 21에서 이게 배워서 좋다 하셨는데 안 불안하세요? 어떠세요? 저희도 많이 좀 도움이 됐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민이 많았던 IoT 통신 분야였거든요. 상생 협력을 통해서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두 기업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내 기술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아니야, 내 생산 기술을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두 기업이 이 제도, 상생 제도처럼 이렇게 좀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사무관님께서?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제도의 본 취지가 상생을 통하여 그렇죠.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들로랩과 알프스 21은 어떻게 보면 현재 공유 숙박처럼 공유 경제를 굉장히 잘 시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담당 사무관으로서 정말 두 기업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면 이우준 차장님부터. 네. 조달 시장에 들어가 보면 네.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조달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수조달 증서만 있으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분들이 품질을 의심하지 않고 국가 계약 단가와 맞으면 계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상생 협력 제품은 우수조달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면은 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구나. 아, 더 많이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고요. 그렇죠? 네. 제도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이제 상생협력 제품들을 알려주는 기회를 또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제품을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적합한 제품들만 전시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LH의 전문가분들이 오시다가 정말 좋은 인상을 받고 가셔서 저희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생협력 제품을 알려주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시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주관을 해서 했나요? 아, 그 전시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상생협력 지원 제도를 통과한 제품 이런 제품들만 모아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국토교통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주택공사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죠. 이렇게 부처 간의 협력도 참 이것도 상생인 것 같아요. 예, 예. 부처에서 네. 이제 열리는 전시회에 우리 상생협력 제품을 최대한 노출시킴으로써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네.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기부는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대면 간담회 네. 등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네. 앞으로 공공기관과 영상으로 중소기업이 만날 수 있는 조그만한 스튜디오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사무관님과 제가 또 역시 같이 중소기업들, 우리 제작진들도 다 같이. 아, 예. 자, 이우준 차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네, 네. 정인책 사무관님이 또 뭐 이런 부처에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홍보하고 계시니까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 또 우리 이우준 차장님도 여기 또 심소봉 대표님과 이런 좋은 제품 많이 만드시고 개발하시고 또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신소봉 대표님 또 정익채 사무관님 정말 유익한 정말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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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를 검색해 보시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검색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신기한데 이거 진짜 앞으로 바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